처음엔 9시 자기로 와. 그다음 11시. 그다음부터는 외박이야. 외박을 하시고? 우리 아버님 음주를 좋아하시는구나. 아, 외박은 아니다. 그 사람이 조금 언성이 높으면 우리 네 명은 이렇게 숨죽여서 무서워서. 그래서 또 술 먹고 언성이 높아지면 더 무서워. 자기도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너도. 그럴 것 같아. 어떻게 보니까 최근 언제부터가는 아이들이 무서워. 아이고, 집도 들어가기 싫어. 아이들의 울음소리 찡찡도 싫어. 무서워. 그냥 싫은 게 아니라. 그래도 답답해. 금주야 그대로 듣고 있어. 아이고. 찬이랑 얘기할 때도 뭔가 답답해서 눈물만 나고. 혁이 아빠가 하는 행동은 왠지 다 가식 같고 밉고. 지금은 그냥 그래. 일단은 최선을 하긴 하는데 언제 내가 뭐 무슨 짓을 할지. 아하. 언제 폭발하실지 또 모르겠어. 세상에. 아, 예. 아유, 오랫동안 우울증약까지 복용하셨네요. 네. 뭔가 아버님한테 받았던 그런 상처에도 영향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. 약 드시는데도. 네. 네. 그것 때문에 먹기 시작한 거니까. 아이고. 아버님 말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술 드시고 좀 자주 귀가가 늦고 좀 그러셨어요? 이제 한번 이제 잘못한 게 있거든요, 제가. 그래서, 아, 아버님도 네. 아시네요. 잘못한 걸 알고 있으니까 일단은 해달라는 대로 맞춰주려고 하는 거죠, 지금. 네, 어쨌든 금쪽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빙산의 밑면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두 분의 갈등이고 그 갈등 사이에서 마음에 쌓아놨던 여러 가지 어려움 그것이 큰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. 이야기를 안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만나는 다른 사람, 타인이 부모예요. 그러니까 이 부모가 편안하면 이 아이는 그 부모를 통해 세상이 좀 그래도 편안하다고 배워가요. 그러면 부모가 불안을 잘 견뎌내게끔 보여주고 가르쳐주면 아이가 그걸 통해서 뭐 세상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불안을 좀 낮추면서 내가 좀 살아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배워요. 근데 이렇게 중요한 가정이라는 이 단위가 이 아이한테는 좀 불안하고 해체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. 그래서 두 분이 갈등을 좀 조금 지금보다 낮추는 거는 두 분 관계뿐만 아니라 금쪽이와 금쪽이 형을 키우는데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. 네. 들어갔는데 진짜 화기애애. 아, 모처럼 아빠랑 노네요. 바로 이거 아니야? 바로 올라가. 여기 있다. 아, 어떡해. 왜, 왜 뭐가 없어? 어머. 뭐가 없어? 재밌게 놀려고 하는 건데. 저건 바로 훈육이죠. 예. 너 와봐, 너. 핸드폰 놓고 일로 와. 앞으로 더 와. 엄마가 또 불안해. 어머님 이렇게 되면 딱 긴장하시죠. 근데 왜 다 집어 던져? 발은 왜 구르고? 아, 엄마한테 SOS. 그러네. 아빠만 봐. 왜 굴렀냐고. 도와줄 것 같으니까. 네가 대답해야 끝난다고. 해, 안 해? 하루 종일 하겠네. 하루 종일이라도 할 거니까. 그게 안 돼서 이걸 하는 건데. 네가 대답 안 하니까 엄마 또 화내지. 화를 누가 내는 거지? 누구 때문에? 아이고. 또 이제 갈등이다 또. 해, 안 해? 해, 안 해? 아니 왜 찬이한테 화풀이야? 밖에서 일을. 해, 안 해? 할 거야, 안 할 거야? 어머, 어머님도. 아이고. 어머님이 마음이 같이 아프신 거야.
대답하라고. 해, 안 해? 아이고. 아. 아이고. 아이고. 자, 생각을 해봅시다. 네. 일단 저는요. 금쪽이가 중요한 사람이에요. 네. 네. 얘를 가장 중요하게 중심에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. 그러니까 이 상황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요. 일반적인 부모라면 뭐가 제일 걱정이 되냐면 얘 별거 아닌 걸로 저렇게 그렇지. 못 참고 화를 내는 건 되게 큰 문제네. 이게 가장 우선이에요. 자, 이 상황은 중립적인 상황이에요. 누구도 얘를 뭐라고 하지도 않고 얘한테 무리한 거를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즐거운 상황이에요. 그런데 중립적 자극 상황에서 이렇게 화를 낸다는 건 짜증을 낸다는 거는 걱정스러운 부분인 거죠. 중립적인 이런 자극 상황에서마저도 이렇게 쉽게 기분이 나빠지고 이렇게 감정의 어떤 평정심을 쉽게 잃어버리면 아니 어떻게 살아가요? 이걸 제일 걱정하셔야 돼요. 그럼 두 분이 둘이 사이가 어떻든 이걸 어떻게 도와줘서 얘를 발달시킬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 상황에서 두 분은 싸우고 계세요.